이번에는 우리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전에 저희 둘이서는 한번 해봤고 이제 김순영 앵커님 대신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 약간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저는 또 오늘도 이진우 소장님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시장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지난주에 글로벌 시장이나 국내 시장이나 네. 잘 버티는 것에 넘어서 너무 잘 올라요. 네, 그렇죠. 예. 네, 무섭게 잘 올라요. 네, 그 오늘 안 그래도 제목 타이틀이 좀 나갔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네. 이진우 소장님도 결국 뭐 하방 의견 접으신 게 아니냐, 이제 진짜 웬만한 사람들 다 접었네요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타이틀이 상황인데. 타이틀이 어떻게 나갔죠? 아무리 이제 절친 시장이라도 예. 저희가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미친 시장이라도 예. 미치다라는 게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그렇죠. 미쳐 있는 거는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거니까 네. 예. 네. 시장이 집중하고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그러네요. 이렇게 뭐 시장에 몸담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런 경험 몇 번 있었던 과거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기로는 2000년 닷컴 버블 나기 전에 98년, 99년 그때도 이미 야 미쳤다 미쳤다 그랬어요. 네. 미쳤다 미쳤다 하는데 미쳤다 미쳤다 하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갔어요. 네. 그리고 뭐 2006년, 7년 그 무렵에 오죽하면 그 당시 저기 뭡니까 그린스펀 의장이 예? 비이성적 풍요라 그랬어요. 레셔널 뭐 이그지비런스 이런 표현 그런 표현을 하고도 연준 의장 그린스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도 한 1년 내지 1년 반을 실이 달리다가 금융위기 왔고 지금 뭐 아까 아주 짧게 잡아서 6개월이지 미쳤다 미쳤다 하면서도 1년 내지 1년 반은 가더라고요. 그러면 반년만 가도 얼마? 우리 3월 19일부터 아니에요. 그렇죠. 3월 19일부터 반년? 6월 19일? 아니 9월 19일? 네, 반년이 9월 19일.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얼추 뭐 그때 뭐가 있지? 뭐 대충 9월 FMC가 있을 무렵이고 그리고 뭐 공매도를 뭐 다시 한 해 만에 아니면은 지금 같은 페이스로 달렸어요 어떤 그 뭐 피로감. 그래 지금 이 장을 꺾을 거는 대충 한 두어 개밖에 없어요. 첫째, 우리가 왜 시황을 얘기하면서 별 재미없는 연준 얘기를 왜 하냐 말이에요. 응? FMC 할 때마다 연준 그리고 의사록 나오면 그것도 뭐 누가 뭐라 했을까 이렇게 짐작하고 가만히 짚어보세요. 결국은 중요 변곡점은 다 연준이 찍었습니다. 그죠? 네. 2018년 재작년 10월에 파월 입에서 뭔 얘기? 우리 중립금리 한참 멀었어. 금리 앞으로 더 세게 올릴 거야 이러고 네. 있고 대통령은 야 제로금리 가고 마이너스 금리 가고 양적 완화 하자 하는데 연준에서 우리 중립금리 한참 멀었고 이 하니까 그때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박살 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해바뀌면서 어떻게? 싹 스탠스 바뀌니까 그때부터 그렇죠. 길길이 날라온 게 지금까지라고. 그리고 이 장의 판은 어떻게 깔았다? 팬데믹 이후로 경기는 형편없고 여기저기 뭐 뉴욕 맨하탄이든 서울 강남이든 뭐 공실은 늘어가고 다 접어야 되고 이 와중에 뭐 전 세계적으로 물난리까지 나고 물난리 안 난 데는 뭐 쪄죽고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메뚜기가 설치되고 뭐 네. 이런 판에 연준이 우리 2022년까지 후내년까지는 절대 금리 안 올릴게. 인플레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연간 2% 목표치 못 도달했는데 2%를 혹시 넘는 상황에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우리 금리 안 올릴게. 네. 그게 소위 말하는 대칭적 인플레이션 타겟 아니에요. 2%가 목표인데 2% 밑에 한참 머물렀으니 이것과 대칭되게 2% 위에도 한참 가 있어도 그렇다고 우리 금리 안 올릴게. 지금 속도로 돈 풀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 욕먹어야지 제가. 야 그거 연준이 극한 지가 언젠데 니는 그때부터 장 못 오른다 그랬잖아. 경기 보고 주가 보고 차트 보고 놓친 거죠. 잘 못 본 거죠. 그러니
연준이 변심을 하든지, 난 너 내가 배 아파 난 아들 아니다. 난 너 엄마 진짜 아니 진짜 엄마 아니다. 이렇게 이제 쌩깔 때 연준이. 네. 아니면은 두 번째. 지금은 전부 달러가 약세로 가서 좋대요. 예. 달러 약세는 신흥시장에 증시를 갖다가 부양하고 달러가 약세가 되는 만큼 각국들이 훨씬 금리 인하에 부담이 없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갈 수 있다. 지금은 달러 약세가 시장의 호재랍니다. 그러나 달러는 너무 세도 뜨겁고 달러는 너무 약해져도 차가운 게 아니고 뜨거워져요. 이제 달러 약세가 시장의 호재로 다가오기보다는 공포로 다가오는 시점. 네. 아니면은 지금은 그저 말로 야 나봐 나봐 저 새끼 죽일 거야 나 이러는데 진짜 툭 났을 때 가갖고 이제 붙는 상황. 아 네. 어? 지금 그러다 말죠 항상 원래는. 항상 네. 그러다 마는데 네. 말리다 한번. 얘 우연하 싶어가 한번 나와본 적 있어요? 명석일까? 뭐 코미디에서 많이 봤습니다. 호장님 실제 그러신 적 있으신가 봐요. 아, 나는 네. 하도 옛날에 저 친구 중에 한 놈이 술만 먹으면 하길래 이게 진짜 놓으면 진짜 저쪽을 펼 수나 있나 싶어가지고 한번 그쵸? 나와봤네? 어떻게 됐나요? 나와봤더니 막 슬금슬금 내 쪽으로 와. 왜 안 말리냐고. 다 잡으라고. 그래주면 다행인데 그래주면 다행인데 트든 시든 야야야 한 말리다가 나왔는데 이게 이러다가 이게 섀도우 복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진짜 턱에 맞는 경우 지금 괜히 또 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79년 단교 이래 처음으로 대만을 방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뭐 뉴스에 나오잖아요. 한국신문은 야 그런 그 정도 선 넘지 마라. 지금은 야 말리지 마 이건데 그런 아, 정도가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그게 지금 미중 갈등에 대해서 안 그래도 한번 좀 짚어보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거든요. 뉴욕 증시는. 예. 잠깐만 장중에 출렁 살짝 하고 다시 또 회복하고 예. 회복하고 그러니까. 종목들의 예. 강세도 천천히 나타나고 예. 있고요. 예. 이거 한번 봅시다. 이번 팬데믹이 진짜 웃겼던 게 나스닥 한번 보세요. 지난 주말까지 네. 미국 증시는 그냥 계속 50일선, 200일선을 살핍니다. 이번에 이 데드 크로스는 바보 됐었어요. 책에서는 뭐라 그러죠?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갖다가 뚫고 내려오면 데드 크로스라 해서 네. 하락장 시작이라 하는데 그쵸. 이거 이 신호 보고 매도 잡았으면 바로 죽었어. 그죠? 지금 50일선, 200일선하고 이 격도가 엄청납니다. 이 골든 크로스 나고 그러고 나서 계속 왔어요. 무거워요. 무거워도 계속 가요. 오케이. S&P 500은 2월 20 1일, 요 날이 2월 24일. 이날 다우지수가 아마 1300포인트 빠진 날일 겁니다. 이 갭이 있어갖고, 네. 몸통은 작지만 갭이 있어갖고 푹 빠졌고, 그 다음날 뭐 800포인트 빠지고, 이날 뭐 트럼프 대통령 주식 싸보인다 했던 날이 이 무렵인데, 소위 말해서 이때가 이제 팬데믹 장이잖아요. 네. WHO에서 팬데믹을 공식 선언한 거는 이 무렵입니다. 예. 예. 그러고 나서 얘는 지금 이 갭도 채웠어요. 그 갭도 채웠으면 이제 뭐다? 3393? 요 사상 최고치, 연준 고점 얼마 안 남았어요. 오케이. 다우는 일단 얘부터 채워야 돼. 예. 얘부터 채워야 되고 깨고 내려왔던 이 선이 지금은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 다 무거운데 이거 한번 봐요. 이거 한번 봅시다. 금년 들어서 지난 주말까지 나스닥 이래요. 22%. 네. S&P 500 이 정도고 다우는 이게 딱 닷컴 버블 무렵에 이랬습니다. 나스닥만 달리고. 3대 지수가 보통 같이 비슷하게 가는데 예. 이 와중에 중국, 홍콩은 안 좋고 심천 32% 금메달, 은메달은 코스닥. 나스닥도 제끼고 코스닥 예. 우리 코스피도 7% 저 원래는 보세요 뭐 이머징 존이 많이 해도 전부 10%입니다 유럽 죄다 이래요 지금 줄 건 거는 금년 들어서 지수 낙폭이 20%까지 넘는 애들. 영국. 아, 역시 안 되네. 뭐 브렉시트 어쩌고저쩌고 했더니만. 스페인, 그리스, 뭐 포르투갈 이런 애들 다 안 좋아요. 터키는 어, 이거 뭐죠, 이게? 아이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100%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네요. 국가 부도인가? 뭐 이상하죠. 지금 그런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죠.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결국 이제 얘하고 우리 뭐 LG화학하고 뭐 비슷하게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7월 달에 우리 국내 투자자들 중에 요즘 해외 투자가 코스닥 산 것보다 더 많던데 7월 달에 제일 많이 산 게 테슬라입니다. 그렇죠. 한눈에 보이죠? 이 구간이 7월이니까. 지금 거의 똔똔 내지는 약간 밀리고 있다. 네. 올라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또 코닥 얘기는 있다 하시고 지금 니콜라는 7월 달에 제일 많이 산 종목 5개 중에 탑5에 들어요. 아시다시피 공장도 없어? 틀어가지 한 대도 못 만들었어? 그렇죠. 수소전지는 누구한테? 조립은 누구한테 다 맡겨야 돼? 그래서 현대차에게 제안도 했는데 두 번이나 거절당했다. 현대차는 됐고 내가 왜 누구하고 해? 그렇죠. 네. 얘 보세요. 6월 9일 날 94불. 자, 6월 9일 이 무렵이면 7월 달에 이 무렵에 우리 투자자들이 들어갔겠네요. 국내. 네. 대충 느낌은 현재 물려 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 지금 뭐다? 우리 신머시기 제약주처럼들 이러다가 한번 올라올 때 빠져나와야 되는 거지.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뭐 페이스북? 아, 이거라고 이거. 이 종목은 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마라톤 페이턴트 이제 얘도 이제 그거잖아요. 저 뭐야 우리 국내 투자들 중에 해외 주식 하는 분들 중에 단타하시는 분들이 요즘 꽂혀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특허 관리하는 기업인데. 특허 관리하는 기업이고 요새 비트코인 채굴하는 쪽. 비트코인 쪽의 가격이 좀 움직여서 네. 그런가요? 얘가 지금 한 40센트 하던 놈이 4불 그러면 뭐지 이거? 와. 한 2주 한 보름도 안 돼서 10배가 된 거예요. 예. 무슨 뭐 채굴기 좀 뭐 한 700대인가 더 추가로 나왔대요. 요즘 뭐 비트코인도 좀 오르니까. 근데 이거 보면 미친 것 같은데 이 그림을 보니까 미친 것도 아니야. 나라도 한번 엄청 받아. 미친 척하고 한번 가보겠어. 옛날에 125불, 130불도 했던 놈이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네. 뭐 그냥 그런 식의 주식 흐름인 거죠. 그러니 지금은 뭐 순환매라서 뭐 이게 전문가분들은 잘 정리하던데. 뭐 가치주 상장주 뭐 언택컨택 뭐 저저저 하는데 뭐 그건 잘 모르겠고 그동안 안 오른 놈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그래요. 우리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그동안 못 올랐던 거. 그래서 나스닥이 그동안 잘 가서 이제는 S&P 쪽으로 회복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 시장은 보면 이제 그동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서 최근에는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오늘 개별주처럼 막 최근 오르잖아요. 삼성전자도 이제 순환매에 막바지 끝물에 삼성전자로 순환매를 그러니까 해볼까 뭐 삼성전자가 좀 순환매가 확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나 싶더니 다시 나가고 그래서 뭐 현대차로도 가고 오늘 뭐 화학주로도 가고 이렇게 막 퍼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은 그냥 수급의 논리 뭐 순환매 이런 단어로만 정리가 뭐 짧게 중국 사람들 뭐 화끈하다 하지만 이 집중력과 이 뭡니까 이거 섭섭한 내지는 이거 여기에는 저 한족들도 우리 조선족을 못 우리 배달의 민족을 못 이깁니다. 옛날에 한때는 공항에서도 비행기 한 1시간 2시간 기다리면 거기서 이렇게 고스톱하고 카드 쳤던 우리 민족들인데 지금 이렇게 장이 섰는데 돈 갈 데 없는데 유수의 경제 신문이 일면 톱에다가 아파트 팔아서 주식으로 네. 엄청난 머니무브 이럴 때 일면 톱으로 달고 그러니까 있는 세상에 70대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기가 부담스러운 분이 30억 아파트를 팔고 주식을 사셨다고 주식을 그런 사셨다. 얘기를. 근데 저도 최근에 시장 많이 하락했을 때 강남에 갑자기 금매물이 많이 나온다 뭐 이런 기사를 보면서 나 같아도 아파트를 팔고 주식을 단기적으로 사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기사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장 빠지면 안 되는 거지. 장 빠지면 집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그러니까요. 장 빠지면 안 되니까 금리도 올리면 안 되는 거고 이 와중에 주식이라고 좀 들고 있는 세력들은 코로나 좀 더 확산 안 되나 경기 좀 더 안 빠그러지나 그래야 돈 더 풀 텐데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암호발 대잔치 막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요. 그 준비해 주신 자료 그 종목 중에서 코닥 이야기가 최근에 엄청 핫했잖아요. 네.
필름 만들던 회사에게 바이오 기업을 밀어준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니까 부당이득 관련해서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이날이 그쪽으로 28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네. 아, 거의 우리 돈 1조에 가깝습니다. 그죠? 이걸 해서 필름 회사 코닥을 제약사로, 그렇다고 해서 얘가 무슨 신약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복제약, 어쨌거나 약 재료, 약의 원료들을 갖다가 주로 만드는, 그것도 지금 중국으로, 중국한테 의존도가 꽤나 높은가 봐요. 예. 그런데 봅시다. 코닥이 2불에서 거래되고 있었어요. 예. 2불에서 거래되다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니까 훌쩍 뛰었는데, 그 전날 27일 날 요거만 해도 요 꼬물꼬물했는 여기 25% 넘겨. 와, 하루에. 보이지도 않네요.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네. 25% 올랐고, 발표하던 날 훌쩍 뛰어서 2불 근처에 있던 놈이 10불을 올라서고 예. 그 다음 날은 60불을 갔어요. 자, 이런 종목을 건드리고, 아까 마라톤 페이턴트 같은 거 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 이제 손을 대면은 우리 국내 30% 점상 찍는 종목들도 이거는 싱거운 거예요. 저게 일간 차트라는 게 정말 놀랍네요. 이게 놀랍죠. 이렇게 60에 언놈은 샀을 거 아닌가. 그죠? 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60이라는 이게 체결가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지금 그리고 15불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자, 기다려야지 뭐. 그렇죠. 존버 해야죠. 네. 그 와중에 이 친구는 이름이 뭐더라? 진머식인데 지금 그거예요. 코닥 회장이에요. 아, 예. 한번 검색해서 네이버 이스트만 코닥이라고. 왜 코닥 회사 이름이 이스트만 코닥인가 하면은 조지 이스트만이라고 설립자가 이스트만이에요, 성이. 그런데 그 옛날 1800년대 사람인데 사진 보면은 정말 총기가 있습니다. 사진만 보면은 우리 옛날 흑백 사진에 구한말 독립지사 지식인들 보면 눈에 눈빛이 형형하잖아요. 예. 그 눈빛에 대비 이 눈빛은 조금 거시기 해요. 지금 이 무슨 인터뷰냐 하면은 너 왜 한 달 전부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샀니? 코닥을. 그 얘기예요. 이 서럽티셔스 프로피티어링, 이 얘기가 결국 은밀하게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아까 여기 이거 뭐 국방물자 생산법을 이용해 갖고 그 뭐 누굴 어느 공사를 통해서 돈을 주는데 그 CEO하고 피트 나바로하고 한 달 전에 어디 공장에 같이 가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그 준비하다 보니 빠뜨렸는데 뭐 대충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달 후에 대출 나올 거야. 죽 서서 이 또 바꾸셨네. 저는 죽 서서 개 줬다고 했더니 무슨 것인가로 바꾸셨네. 60불에 산 사람은 죽을 잘 써서 예. 이 친구들 엄청나게 주머니로. 지금 뭐 백신 관련한 그쪽에서도 CEO들, 뭐 CFO들 예, 맞습니다. 수백만 달러, 뭐 수십억, 수백을 갖다 지금 챙기고 있잖아요. 예. 세상이 뭐 애쓴 공로? 그만큼 애완수를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명석엔 그만큼이라도 그 친구 애썼나 몰라. 세상은 지금 그렇게 네. 굴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예. 제목이 갑자기 다시 또 생각이 나네요. 어떤 시장이라도 뭐 6개월은 간다라는 얘기로 예. 시작을 했는데 예. 지금 그만큼 시장이 좀 많이 과열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주말에 뭐 식사를 하러 갔는데도 계속 근처에서 주식 얘기가 엄청 그 얘기만 하죠. 예. 지금 사도 되는지. 예. 그래서 오를 종목은 여전히 있는지. 국내 증시는 어떻게 더 갈까요? 지금도 계속. 지금은 뭐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장중 조정조차도 허용하지 않죠. 네. 개장처럼 보셨죠. 네. 그러니까요. 했다가 밀리다 싶었디? 다시 갑니다. 5분도 안 걸려요. 예, 맞습니다. 확 감아올려요. 예. 누가 사고 파는지는 이제 확인도 필요 없어요. 예. 개인만 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는 뭐 별의별 논리가 다 나옵니다. 공매도 허용하면은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올 거야라는 정권사 리포트가 나옵니다. 뭔 소리야 이게? 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오히려 들어올 거라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좋아. 그럼 보입시다. 예. 코스피. 코스피도 이번에 데드 크로스는 완전 박살 났습니다. 네. 이때 이거 데드 크로스 보고 인버스 들어가신 분들 중에 아직도 버티는 분들 아유, 많아요. 예. 죽을 마실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채널 나오죠? 채널이 나오죠? 이거는
팬데믹 장소에서 좀 과했다. 언더슈팅. 그러면 오버슈팅도 인정하자. 기술적으로는 무겁다. 야, 그래도 오버슈팅 가자. 코스피. 코스닥. 제가 지난주에는 선을 이렇게 껐습니다. 이 까만색 이 화살표를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래서 선을 이렇게 꺼가지고 요 밑에는 좀 오버슈팅, 언더슈팅이다. 그러다 보면은 거의 다 왔는데 이것도 열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털고 다시 그 언더슈팅, 오버슈팅 하지 말고 그때 3월달에 쭉 빠졌던 여기까지 채널 하단을 한번 내려보자. 그러면 아유 코스닥 조금 더 갈 수는 있네. 조금 더 가려면 갈 수 있네. 무겁긴 해도. 야, 그럼 코스닥처럼 한번 만들어보지. 코스피를. 아까처럼 이렇게 선을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하면 더 올라가잖아. 그럴까요? 그래서 코스피도 하단을 갖다 채널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만큼 가자 했더니 어메 2600원 뭐 2600원 우리 저기 뭐 추석 전에 깔끔하게 해결하고 되게 쉽게 느껴지네. 3000원 크리스마스 때 3000 가고 예. 와우. 와우. 이 장이 온 거예요, 지금. 아니. 여기다가 뭔 자꾸 토를 달아. 이게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시장 끌어올리면은 개인들이 수익을 못 보니까 너무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지금 개인이 이끄는 장이라서 어쨌든 누군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돈을 계속 벌고 계신 거잖아요. 도프로 왜 이러셔? 응? 왜 이러셔 도프로? 아 도프로. 네? 왜 개인은 왜 맨날 져야 되는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이 불개미들이. 예, 좋다는 거죠. 지금 뭐 황소개구리도 하나 던져놓으면 그거 뭐 한 시간 내로 그냥 완전 해체할 만큼 지금 불개미 군단이 달려들었는데 네. 50조가 바깥에 기다리고 있다는데 네. 장 빠지기만 기다리고 있다는데 아니, 지금 그동안, 뭐가 겁나요? 네, 그동안 뭐 지금 여기서 쿵 한들 쿵 한다고 손절할 사람 있어요? 없죠. 지금 쿵 하기만 기다리면서 쿵 하면 들어가겠다는 돈이 얼마나 들뜨거란데 그러니 첫 쿵은 절대 안 팔아. 오히려 물타기를 해. 아니면은 기다리던 사람들 들어와. 그러고서 들어올 돈 없을 때 아까 말했다시피 연준이 쌩을 까든지 달러가 약세가 이게 조금 반갑기보다는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그런 상황이 든다든지 하면은 그럼 이래저래 아니면 11월 달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충 뭐 출구조사 뭐 이런 거 봤더니만 졌어. 근데 나 인정 못해. 이걸 갖다가 말이에요. 예.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었던 2016년에 썼던 조직이에요. 트럼프는.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이 이기면 이건 사기야. 내가 이기면 맞고. 그걸 갖다가 야당 입장의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는데 지금 슬쩍슬쩍 운도 띄웠잖아요. 한번 연기하는 게 어때요? 네. 선거. 그랬다가 아가거리니까 그냥 뭐 됐고 이런 얘기인데 이것저것 이렇게 톡톡 쳐보는 거 같아요. 미국 시스템에서 우편 투표 예. 저거 까는데 한참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뭐 믿니 못 믿니 사겠니 어쩌니 그쵸. 이런 그거 해서 어쨌거나 11월 찬바람 불기 전까지 그냥 즐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즐길 때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즐겨 하실지는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달러 약세 얘기를 계속 해주셨잖아요. 근데 네. 그게 어떻게 갑자기 좀 뭐 악재로 다가오거나 그럴 때도 주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환율만 좀 간단하게 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관적으로는 유로달러 이렇습니다. 직관적으로는 유로달러가 지금 1.19 초반대만 가면 이렇게 밀려요. 예. 지난번에 여기서 사실 밀려야 되는데 꼭 한번 미련이 남아서 꼭 이렇게 이중천정 확인하고 이제 밀릴 느낌이에요. 이때 마크롱 그리고 메르켈이 예. EU 회복기금 운 띄웠고 이때는 닷새 만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예. 그러니까 이때 사는 거는 소위 말하는 스마트머니. 이때 사는 애들은 조금 띨띨한 애들. 그렇게 해서 다 왔어 하는데도 아니야 더 갈 거야 하는 선수가 지금 돌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살짝 돌고 있어요. 금도 이틀치 상승폭을 다 까먹는 음봉이 지난 주말 나왔습니다. 자, 조금 어렵게 시황을 갖다가 풀어내는 데에서는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실질 금리가 올랐다. 그러면서 금도 약세로 미국 국채 가격도 오르면서 수익률이 좀 뭐 아니 국채 가격이 내려오면서 수익률이 좀 오르고 즉 뭔가 지난 주말 시장 흐름은 나스닥도 밀리고 조금은 뭐지 고민 좀 해봐야 된다 하루 이틀 더 보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 실질금리 얘기하기 시작하면 머리 아프고 예.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1190은 깨지고 나서 1180 보자 그랬고 예. 1180 깨지면 그 다음 1150까지는 셰리 한번 30은 보고 질러도 된다 그랬고 예. 아직 1180이 안 깨지고 네. 자꾸 1190 근처에서 놀려고 하니까 그래도 환율 됐고 하면서 지금 하는 거죠. 금 월간 차트 보면은 사상 최고치도 경신했고 이중 천정 부담도 늘고 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아무리 돈이 지천에 깔렸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 차트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로켓 올라가듯이 가면은 저는 체질적으로 약간 알레르기가 돋습니다. 이런 차트 보고 따라가라 하면 저는 싫어요. 금이 꼭 안전자산 아닙니다. 가끔씩은 작전주 같아요. 이때 잡았다가 본전 오는데 몇 년 걸렸죠? 한 9년 걸렸어요. 예. 여기도 잘못하면 존버가 필요합니다. 예. 시장 그렇게 만만한 데는 아닌데 그치. 모처럼 만만한 장이 섰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돈 지천에 깔렸고 연준 애들이 생각하기에는 타이밍이 좋아요. 야들도 여름 휴가는 즐겨야 되니까. 아무 소리 못할 것 같아요. 휴가까지. 그냥 못 먹어도 고맙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그 어떠한 시장이더라도 6개월은 간다의 정답은 마지막 문장에서 나왔네요. 못 먹어도 고다. 예. 네. 쓰리고 포고까지. 근데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6개월은 그냥 던지지 말고 사실 6개월이 아니고 뭐 2022년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더 열어둘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뭐 어쨌거나 11월 그 무렵 가서는 이제 확인할 게 많습니다. 진짜 백신 나오니? 아니면 코로나는 진짜 괜찮아지는 거니? 아니면 2차 유행 없는 거니? 심지어 코로나 이거 우리 너무 쫄고 있는 거 아니니? 그쪽에 좋겠네요. 생각보다 쫄고 있지 않아요. 하이드록시클로로킨도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다양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미국의 메인 주류 언론들은 그거 부작용이 있어 위험한 이야기야 하지만 의사들을 비롯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죽하면 게임 체인저라까지 얘기했겠느냐. 이거 투약하면은 사망률이 그렇게 안 높았을 텐데 하는 뭐 그런 이유도 있어서 세상이 아는 게 병입니다. 자꾸 이렇게 깊이 파고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불가지론에 빠져요. 얘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죠? 참 어려워요. 공매도를 갖다가 다시 살리는데 외국인이 들어온다. 이런 논리를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장 이야기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